큰일이야. 올해 봄에 조금 이게 물을 줬으면 더 절개했을 텐데. 냇물도 말랐더라고 하다리. 그래도 두뇌부채가 확실히 얘네가 생명력이 진짜 강해가지고 원래 강인한 식물이 몸에도 좋은 거야. 네. 지금 베고 계신 게 두뇌부추잖아요. 예. 이 두뇌부추가 그 뮤신 성분. 예. 예, 이게 많아가지고 좀 끈덕거리는 게 좀 있죠. 먹을 때 식감이. 예, 식감이 이제 이렇게 저기하긴 한데. 예. 지금 나오는 건 들에 맞아요. 그냥 천물인데다가 크기가 이게 지금 한 뼘 이게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정도 사이즈라서. 예, 예. 그렇게 이제 막 많이 자랐을 때보다는 이렇게 들에 근데 이제 일반 솔부추보다야 조금 저기 하긴 한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. 네. 원래 두뇌부추든 일반 솔부추든 천물부추는 옛말에 아들 안 주고 사해준다겠다니까. 근데 이 두뇌부추를 판매를 이 두뇌부추를 1kg에 1kg가 아니라 1.1kg 손질 안 한 거. 1kg 기준으로 얼마랬죠? 만 원? 만 원. 이 두뇌부추가 1kg에 만 원이라고 하셨어요. 근데 저희가 지금 너무 바쁜 시기여가지고 깨끗하게 손질을 다 못하기 때문에 한 10% 정도 더 이렇게 담아가지고 손질을 좀 덜 된 두뇌부추를 한 1.1kg 정도죠. 그거를 이제 1.1kg 정도에 만원씩 해서 이것도 역시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택배비가 없고 5만원 지금 딱 장아찌 나오면 너무 좋지. 안 크니까 5만원 미만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택배비가 또 별도로 붙습니다. 지금 이 두뇌부추 활용하기가 뭐 어떤 분은 저한테 김치 당연하지. 예, 김치 튀김치대로. 담근다고 또 3kg를 주문하셨는데 맛을 아는 분인 거죠. 지금 딱 맛있는 맛도 마시고 영양가도 부추에 30배라잖아 일반 솔부추에. 네, 그래서 지금 뭐 가공해서 드시기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두뇌부추가 이 천물이 다 수확이 되기 전까지 두물 그때는 싸. 그래서 비싸게 안 팔아. 6,000원에 팔면 돼 키로에. 근데 천물은 양도 많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일이 많다고 이렇게. 에, 천물은 또 좀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. 요즘 너무 바쁜 시기여서 일일이 그때그때 전화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더라도 꼭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문자메시지는 늦게라도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메시지로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라도 해줘야지.